안녕하십니까. 제주 토크쇼 고랑 몰라 서버 사주 시즌 2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 영평 가시나물 연극쟁이 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기 어멍 임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하나 장인정입니다. 저 미국에서 온 리우시하 아니면 존니우다. 어서오세요. 저희가 이제 장학 퀴즈를 통해서 그동안 배워온 이제 제주어를 복습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 두 분이 장학 퀴즈에서 문제 맞히는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계십니다. 이렇게 제주에 지금 생활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신 건 아닌데 네. 어떻게 이렇게 제주어를 잘 알고 계신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그냥 아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일상생활에서 써봐사주. 써봐사주. 고랑 몰라 써봐사주. 네. 고랑 몰라.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네, 장학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들으시고 본인의 이름을 구호로 네. 외쳐주시면. 오늘도 하다 보니까 마지막 날이 되고 있어요. 정말 그러네. 그러니까 오늘 총정리하는 게. 왜냐하면 또 오늘 걸린 선물이 일단 좀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고 싶어하는 또 이런 선물을 탐난데요? 준비했습니다. 이거 사실 그 많이 좀 정말 탐나요. 제작비를 많이 썼습니다. 진짜 탐나요. 자, 그러면은 자 오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첫 번째 문제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 드리세요. 네. 자, 고은식 작가의 시 눈도 벌겅 코도 벌겅에는 심토맥이 어신 서방은 폭랑 아래서 니치름 흘리멍 낮잠 자단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눈도 벌겅 코도 벌겅이라는 시에서 그 19절이 나옵니다. 심토맥이 어신 서방은 폭랑 아래서 니치름 흘리멍 낮잠 자단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낭은 제주어로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폭랑은 어떤 나무를 얘기하는 걸까요? 폭랑. 자, 보기 드립니다. 폭랑. 1번 삼나무, 2번 팽나무, 3번 대나무. 자, 폭랑. 존? 아, 존. 느낌이 왔어요? 예, 이거 예. 일단 들어보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소리 조금 비슷해서 팽나무 아닐까? 2번. 팽나무 좀 자신 있게, 자신감 있게. 네, 2번. 팽나무.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삼나무를 무슨 나무, 제주에서는 삼나무를 어떻게 부르는지. 송나무? 삼나무? 삼낭? 아, 가긴 가네. 숙대낭. 숙대낭. 그리고 대나무는 그냥. 대나무는 뭐라고 하냐? 백낭. 백낭. 백낭은 아니고. 대나무. 죽. 적글자에다가 낭을 붙이면. 대낭. 예, 대낭. 모든 나무의 이름에 밑 뒤에는 나무니까 낭이라는 글자를 쓰는 거예요. 네. 자,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존이 맞췄습니다. 네. 다음 문제 주실까요? 예. 네. 제주어 의성어 의태어 문제입니다. 부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부루는 제주어로 상추인데요. 그렇다면 부루가 어랑어랑하다 해서 어랑어랑은 무슨 뜻일까요? 1번 상추가 연하다. 2번 상추가 비싸다. 3번 상추가 값싸다. 어랑어랑하다. 아이고 어랑어랑하다. 네. 1번? 이 우영파트 갔는데 상추가 네. 크는데 상추가 어랑어랑어랑하다는 네. 뜻은 저 무슨 뜻일까요? 1번 상추가 연하다. 2번 상추가 비싸다. 3번은 상추가 값싸다. 인정. 올해 잘 돼서 비싸겠다. 인정. 1번 하겠습니다. 1번? 네. 상추가 연하다. 네. 상추가 연하다. 정답입니다. 이 어랑하다는 이제 뭐 식물이나 채소의 잎이 연하고 야들야들하고 윤이 나는 그런 모습을 네, 나타내는 그런 표현의 의태어였습니다. 예. 아, 이제 상황이 정말 막상막하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에는 논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쌀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만의 방식으로 제사상에 올리는 떡을 만들었는데요. 자, 밀가루와 술을 넣어서 발효시킨 떡으로 빵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자, 이 떡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감자떡, 2번 바람떡, 3번 상회떡. 어, 뭐, 인정. 저... 오, 아, 거의 동시에 했는데. 거의 동시인데 인정이 한 조금 빨랐어요. 아, 그래요? 아, 예. 아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카메라 그 판정이 들어가네요. 아, 비디오 판독, 아, 비디오 판독. 아, 예, 예. 예. 네. 그 거의 미세하게 네. 인정이 조금 달랐다는 아, 판정이 네. 나왔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국가 그 국민투사고 좀 네. 했습니다. 예. 정답은? 3번 상해떡입니다. 상해떡 정답입니다. 정답. 아, 그렇죠. 상해떡. 저희가 언제 그 어느 편에선가 그 고재한 교수님의 또 설명을 네, 들으면서 맞아요. 이 상해라는 말은 고어에서 제주어에 남겨진 형태다. 그런 설명을 들어서 더 저희가 예전보다 이 뜻을 더 깊게 네, 알게 된 부분도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상황은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자, 역전이 된 가운데 다음 문제 기대하겠습니다. 주세요. 네. 제주에는 재미있는 속담이 많은데요. 그 중에 웃음과 울음은 함께 온다는 의미를 가진 속담이 있습니다. 희노애락의 의미를 담은 웃음광 울음은 두 가신다 라는 속담인데요. 여기서 두 가시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1번 친구, 2번 형제, 3번 부부. 1번 친구, 2번 형제, 3번 부부. 아, 이게 이거 설명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웃음광 울음은 두 가신다 라는 네. 제주 속담이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인정! 두 가! 네. 좀 헷갈리는데요. 일단 2번은 확실히 아니고 1번이랑 3번이 헷갈리는데 부부, 3번 부부로 하겠습니다. 부부, 부부. 아니 그 친구 따라 강남 가볼 생각은 없나요? 3번이군요. 우리 친구 따라 한번 딱 강남을 다녀와줘야 우리가 좀 하게 되는데 아무튼 네, 자 이제 자기 안에서 부부라고 했는데 네 정답은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을 저희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쁨과 슬픔은 같이 오기 때문에 슬프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기쁘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자 뭐 이런 의미로 와.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장윤정 아나운서가 가고 있는 가운데 좀 분발하셔야겠습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네, 자 다음 문제 주시죠. 예.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인기 드라마 펜트하우스 대사를 제주어로 바꿔서 했던 거 기억들 하시죠? 네, 네. 기억나요. 자 보통 제주에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기억을 떠올릴 때 이 제주어를 많이 쓰시곤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다라는 기억해서 떠올리다라는 뜻을 가진 제주어입니다. 자 어떤 제주어일까요? 그러니까 무엇 무엇을 어떤 일들을 기억해내고 떠올리다라는 뜻을 가진 우리 제주어 보기 드립니다. 1번 틈내다, 2번 버치다, 3번 안내다. 자, 우리 그 어머님 아버님들 일상에서 힘을 많이 쓰시는 건 하는데 자 어떤 기억을 어떤 일을 떠올리다라는 뜻을 가진 우리 제주어 1번 틈내다, 2번 버치다, 3번 안내다. 자, 세 가지 보기를 드렸고 일단 존 저는 네. 회복구당. 예, 회복사 전. 아 그냥 1번으로. 그냥 틈내다. 틈내다. 좀 자신 있게. 틈내다. 1번. 자 좋습니다. 자 기억하다를 제주어로 틈내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래요. 이게 버치다라는 말은 되게 힘든 상태를 말하거든요. 지치고 그런 거 알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안내다는. 이렇게 누군가한테 무엇을 드리는 거, 주는 드리다. 거, 안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오늘 선물 이제 결정돼야겠지만 네. 이걸 장인정 아나운서한테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걸 안 내겠습니다. 그거 확실해요? 안 내시면 좋고 확실해요? 예. 이거 확실해요? 아니. 끝나는 거예요? 저 걱정과 아니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안 끝났습니다. 순내다 정답은 이제 존이 맞췄고 자 이제 두 문제가 남은 가운데 네. 지금 현재 장인정 아나운서가 네 문제를 맞췄고 네. 우리 존이 지금 세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문제가 두 문제 남았는데 이번 문제를 장인정 아나운서가 맞히면 오늘 장학 퀴즈의 최종 장원은 장인정 아나운서가 되는 거고 이번에 존이 문제를 맞히면 동점이 되면서 한 번의 기회, 한 문제의 기회가 더 남아있습니다. 이거 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은 가운데 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주 올레를 걷다 보면 천천히 길을 걷는다는 의미를 담은 조랑말 모양의 간세다리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원래 제주어 간세다리는 조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쇠잡아먹을 간세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자, 여기서 간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간세. 네.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잔꾀, 2번 평온함, 3번 게으름. 존? 인정! 오, 이번에 아, 손이 소리는, 좀 빨랐는데요. 소리는 저쪽이 어. 빨랐고 손은 이쪽이 빨랐어요. 근데 소리 이거 때문에 소리가 뿅뿅 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졸에게 기회를 네. 드리겠습니다. 간세는 혹시 3번 게으름? 그냥 게으르다? 게으름. 이 잠깨로 가볼 생각은 잠깨. 없나요? 아, 잠깨 아니고 그냥 잠깨가 아니고 잠깨 아니에요. 좋습니다. 자, 간세의 뜻은 게으름이다. 정답입니다. 정답. 와. 자, 이렇게 해서 상황은 더 재밌어졌어요. 어떡해요? 상황은 더 마지막 한 문제로. 마지막. 자, 2번 문제로 네. 오늘 장학퀴즈 최종 우승과 함께 네. 오늘의 선물의 주인공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는 네. 오늘 장원이 누가 되느냐 결정하는 네. 문제가 되겠고 마지막 문제이니만큼 주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주관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문제를 들으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본인의 이름 구호를 정확하게 외쳐주셔야 됩니다. 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상대를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약점과 속사정을 자세히 알게 돼서 그 사람의 좋은 장점을 잘 못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족하게 여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동네 이것 안 알아준다라는 제주어 속담이 있는데요. 자, 제주어 속담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존이 들었으니까 존, 좋습니다. 정답은요? 무당인 뜻인 신방 아 선 그 신방은 못 알아준다. 그러니까 거. 동네 이거 안 알아준대서 이것은 그러면 신방이다. 와, 정답이다. 그래, 동네 신방 안 알아준다. 대단한데요. 맞아, 맞아, 맞아. 가까이 있는 사람의 그 부족함을 부족하게 여긴다 와. 이런 뜻을 가지고 정말 이건 신방. 와, 우리 전 이 신방에 대해서 원래 그 알고 있었습니까? 신방? 여기 그 도두봉에도 사실 조금 내려오면 이렇게 신방 뭐 굿 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다 조금씩 이렇게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어디 가면 초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서 무속의 또 신방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동네 신방 안 알아준다 신방 문제까지 마치면서 오늘 장학 퀴즈의 장원은 조원입니다. 여러분, 축하해요. 와, 선물 예 준비했습니다. 이거 쓰시고 늘 막상막하 에어 그 넥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러 다니시는 맞아요. 와, 축하합니다. 잘 쓰구나. 예. 축하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학 퀴즈를 끝으로 고랑몰라 서바사주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한 분씩 그동안 함께했던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존 어땠어요 그동안? 되게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뭐 박사님, 뭐 교수님들의 말도 듣고 그리고 오랫동안 제주에서 사신 분들의 말을 들어서 제주어에 대한 지식도 조금씩 또 배워갈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말도 잘해요. 네. 우리 장희정 아나운서. 네, 저도 너무너무 좋고 유익한 시간이었고 사실 제가 이제 거의 3년 가까이 제주에 살았는데 여태까지는 제가 지난번 두 번째 시간대인가 장학 퀴즈에서 이겨서 수박 튜브를 얻기도 했는데 여태까지는 진짜 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공부도 했고 이제 정말 진정으로 제주를 잘 즐기고 잘 알아가면서 훨씬 더 행복한 제주살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라디오에서 제주어로 방송하지만 늘 생각하는 건 우리 제주어가 사전 안에 담겨있는 말이 아니라 내 생활에 그리고 내 가까이에서 늘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그런 가치의 말로 늘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 저도 고랑몰라 서바사주 방송하는 동안 늘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에 열심히 쓰면서 또 방송으로 늘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랑몰라 서바사조 시즌2 여기까지지만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제주를 더 사랑하고 많이 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 같이 한꺼번에 막 외치면서 네, 저희들 끝내볼까요? 네. 자, 고랑몰라 서바사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